네, 스승님 본문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나이 터울이 적은 형제들 간의 다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아는 지인 중에 자녀가 두명 있는데요. 큰아이는 남자아이고 8살입니다. 그리고 작은아이는 여자아이고 5살입니다. 근데 이두 아이가 다툼이 잦은데요. 보통 큰 오빠가, 그 8살 오빠가 동생을 놀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다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터울이 적은 형제들이 다툼이 잦을 때그 아빠나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들 대하고 또 교육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주변 이제 어른들이 또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아이들이 집집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집은 형제 간에 많이 다투고 정말 원수처럼 다투고 갈등하는 집이 있고 형제 간에 사이가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 형제 간에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럴 때 부모가 마음이 아프죠. 말려도 잘안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이때 부모님이 꼭 알아둬야 될게 있습니다. 가만히 싸우는 원인을 보면 둘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문제가 더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다 문제가 있는데 어느 쪽이 문제가 더 있음을 알게 된다. 근데 그 어느 쪽이 문제가 있다는 말은 어느 아이 중에 하나는 열등감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스트레스성이라든가 표출하지 못하는 걸 아이한테 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즉, 위에 오빠가 됐든 형이 됐든 위에 아이가 문제가 많을 때는 부모에 대한 불만, 갈등, 스트레스를 아이, 동생한테 풀고 있는 거고 또 동생이 자꾸 짜증을 부리는 것은 이 위에 형에 대한 열등감, 또 오빠에 대한 열등감, 이런 열등감이 너무 커서 그것을 불만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다툴 때 둘만으로만 다투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유전적 기운과 환경적 기운과 부모에 대한 어떤 심리적 갈등, 또 아이가 느끼는 불만, 아이가 느끼는 열등감, 이것을 동생에게 표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70% 문제가 있는 게 나타납니다. 절대 5대5로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은 70% 문제가 있고, 어느 한쪽은 30%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70% 문제가 있는 아이를 잘 보세요. 부모님이 진심으로 잘 달래주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서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잘 살펴주지 못해서 네가 동생한테 불만을 표하는 것 같구나. 네가 동생을 괴롭히게 되면 엄마, 아빠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엄마, 아빠 불만이 있다면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또 엄마, 아빠가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사과할 테니까 동생한테는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하면 엄마 아빠가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어느 정도만 밝기를 알아들으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야 돼. 어루만진다는 얘기는 야단을 치지 말고 그 아이 편이 되어서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이 아이 마음이 돌아오고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싸움을 멈추게 되지. 막 일방적으로 너왜 그래 하면서 야단치고 매를 치고 욕을 하고 막 일방적으로 부모가 탓을 하는 식으로 몰고 가면 이 아이는 불만이 더 커지면서 부모님 없을 때 구박을 하게 되고 더 폭행을 하게 되고 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아를 풀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점이 작은 아이도 별도로 대화를 하면서 형한테 그러면 안 된다. 형은 지금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어서 너한테 그랬는데 네가 형한테 이렇게 대들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함께 야단을 칠 게 아니라 따로따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알아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알아먹지 못할 때는 그때는 같이 앉혀놓고 같이 앉혀놓고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똑같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잘한 놈도 야단을 치고 못한 놈도 야단을 치고 형, 동생 따질 거 없이 무섭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서 요즘에는 체벌함 법적으로 걸리니까 법적으로 걸리니까 체벌을 못하면 말로라도 정확하게 꼬집어서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벌을 줘야 돼요. 여러분 벌 주는 방법 손들기, 응? 뭐 무릎 꿇기,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에 응당한 벌을 주면서 강력하게 무서움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루만지고 살펴주고 도와주면서 풀어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도 아이가 알아먹지 못하고 못 알아들을 때는 강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강과 유, 그러니까 강한 법과 유한 법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아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아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그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가 알아먹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폭행적이고 뭐 형제 간에 끝없이 다투고 정말 부모로서 대책이 없을 때는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 정신병자란 뜻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정상이란 뜻이 아니고, 그래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오작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정식으로 의사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면 약물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의사선생님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고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대책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지 처음부터 야단치는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